가마에 세 번 절을 올리는 건 승호 씨만의 의식이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에서 소금과 정화수를 떠넣고 예를 갖춘다. 불을 뗄 두 사람은 정화수를 나눠 마시는데 승호 씨는 자신만의 의식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보통 우리 이제 제사 지내면 조상님한테 하구나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자연에게 올리는 예입니다. 그래서 난 자연의 종이 되겠다. 그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바람과 온도, 습도, 자연의 도움 없이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작은 작은 불씨다. 이 불씨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1300도 이상의 온도까지 올리게 된다. 낮부터 타기 시작한 불은 밤이 되자 흙이 녹을 정도로 불가마가 됐다. 가마 안의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옆에 붙어서 장작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교대는 필수다. 홀로 이 밤을 뜨겁게 보낼 이에 외로움을 아는지 누렁이가 곁에 와 있다. 가마에 불을 떼기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다. 밤새 가마를 지켰던 제자는 승호 씨와 새벽에 교대를 했다. 쉴 새 없이 장작을 넣어야 하는 수고를 들이면서까지 장작 가마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장작의 재가 가마 안을 날아다니다 작품에 내려앉으면서 재미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작품의 운명은 가마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작가인 승호 씨도 알 수 없다. 이쪽에는 뭐 1000도, 한 1100도. 그리고 맨 뒤쪽은 한 800도 정도. 밥 먹었나? 아니, 안 먹었지 아직. 안 먹어야지. 난 여기 빵들 탐색. 용매 할머니는 불 앞에서 고생인 아들이 걱정이 되어 나와 보신다. 어머니는? 난 밥 먹었지 뭐냐고 하는 거지. 점심 먹어야지 이제. 글쎄 그러니까 점심. 가서 벗어 잡시오. 저거 아들이나 나는 이제 먹고 내 뗄게. 이거를 점심 먹고. 네. 그러고 좀 도와주세요. 이건 지금 여기 긴 나무라서 떼기가 이렇게 힘들어 무겁고. 가서 먼저 먹고 나오라니까. 가서 드세요. 가서. 예? 점심 드세요. 점심 먹어야지. 어머니 점심 드시라고. 그냥 놔두고 가서 예, 먹자고. 예, 이건 예예. 가서 드세요. 난 여기 좀 요거 좀 이렇게 긴 거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놓고 사들어가게. 그 다음에 여기 짧은 걸로 어머니가 좀 이제 여기 하세요. 그럼 내가 다른 일 할 테니까. 내가 학교 가서 밥 먹으라고 어서 먼저 먹고 나오노 좀. 그 왜 그러고 예. 있어? 아침만 먹고 지금 사는 거 국 돼서 먹어. 그 감자에다가 새먹국 끓여서. 네, 알았어. 옥신각신 끝에 밥 먹으러 가는 승호 씨. 이제 내가 때면 못 믿어갖고 저들만 믿을 줄 알고. 내가 야단치지 이제. 아무튼 내가 너들만 믿을 줄 알고 그러냐고. 문제 이제 가만 이제 자궁이 떼는 거다 이거더구나 틀리지. 그전 내가 이거 한두 번 봤나? 얘한테 이게 한 15년도 더 보았는데 속상하지. 밥 먹고 제때 이러면 얼마나 해도 되는데 밥 안 먹고 이러면 굉장히 배난다고. 그때 때차 밥 먹는 게 사람의 정한 일인데 그거 때에 밥 먹을 정도면 누워대요.
잠도 못 자고 끼니까지 굶어가며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운 어머니. 자식들 가르치려고 용매 할머니는 밥도 굶어가며 일했지만 정작 자식 굶는 건 두고 볼 수 없는 게 어머니 심정이다.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왔던 날들이 무심하게도 흘렀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용매 할머니도 반은 도예가가 되셨다. 왕궁이 굵다는 것보다 이거 굵다는 거는 천지차로 굵떨어지지. 이게 더 재밌어요. 여기는 이제, 이제 마음과 지성이 들어가면서 닦고 여기는 마음도 여기 떼면 잘 이렇게 잘 나오게 나는 그런 기대를 걸고 이렇게 의중하게 다 하니까 여기 가공이 굵다는 거더고 다시 그만 이거 저런 데 가공이 굵다는 거야 부엌가서 그냥 그저 떼는 거지. 바로 내려 그날 것 없이 해놓고서는 바로 내려 이렇게. 내릴게요. 해요. 사라져 그러고 들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더불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 승호신 1000도 가까이 되는 불 앞에서도 맨손으로 장작을 넣는다. 검은 연기는 가마 안에서 불규칙하게 연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색깔 봐봐요, 색깔. 천도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천도가. 색깔이 황금색이고. 최고 온도까지 오르면 검은 연기도 사라진다. 불이라 부르는 구멍에 가는 장작들을 넣어주면 불 떼는 작업이 마무리된다. 빠르고 거침없는 손길, 숙련된 자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부모님의 터전에서 승호 씨는 부모님과 함께 이 가마를 만들었다. 자신을 위한 인생보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을 빚고 싶었던 그는 다행히 불효를 피할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살가웠던, 자식들에겐 따뜻했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도 남길 수 있었다. 성공. 마지막으로 불의 온도를 최고로 높이고 나자 날이 밝았다.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용매 할머니. 이걸 떠나라고 밤새느라고 애쓰네. 밤새 불 떴나? 안전 덜컥 아니오. 김매로 가요. 김매로 가머니. 조금 이따 아침 달. 예. 다시요. 자식들만은 자신의 고되고 팍팍한 삶을 담지 않길 바랐다. 이거는 이렇게. 참 고마는 당하는지 그거는 이건 농사일보다 더 힘들더라고. 더 힘들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건 뭐 하필만 저런 일을 택해서 하나도 할 수 없고 그죠. 지가 좋아서 택한 일인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틀에 걸쳐 불 떼는 일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금줄을 친다. 너무 많이 잘랐나? 너무 많이 잘랐어. 다음 불 떼서 사용하겠다. 앞으로 닷새 동안 가마가 식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들!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아들을 찾는 용매 할머니.
헐라면은 처밭. 이렇게... 네? 처밭, 처밭 매러 가자고. 아침에 가서 처밭 아들 없어서 혼자 가서 매고 왔어. 그렇게 그, 그렇게 상냥하게, 네?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들. 언제 처밭이나 매러 가, 어서. 처밭 매러. 마치 아들의 긴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자며 조르신다. 어머니가 다정하게도 조르시니 승호 씨는 오늘 꽁무니 빼기는 힘들 것 같다. 도자기를 굽느라 며칠 신경을 못 쓴 녹차밭에 풀이 무성하다. 이게 꽃피는 거 이거 이게 쌀인가요? 땅쌀이. 예? 땅쌀이. 아 땅쌀이. 얘들 또 번식을 하시더라고. 뽑아주지도 않고 잘. 근데 그거는 뿌리 그래도 뽑으면 뽑아져. 띠뿌리보다는 나서. 띠뿌리보다. 아이고 저런. 할머니는 이야기 보따리를 줄줄 풀어내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번 도란도란한 어렵도 아니고 좋지 그 말이야 한번 보디. 이게 반면은 능률도 많이 잘 나가고 혼자 매면은 실증 나서 매기도 싫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곁에서 뭐 약 안 맞고 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이게 삶에 그 충전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그런 거 귀찮고 뭐 싫고 그래서 안 듣고 이제 도망가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들어줘 옆에서. 그게 그냥 내가 그 어머니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들이 좀 이거 메고 나 이제 다 관리 좀 해요. 네, 알았어요. 제가 한번 나는 이제 무디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녹차처럼 은은하게 전해진다. 그날 저녁. 용매 할머니와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열중이다. 악나무. 여기가 악나무예요?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악나무 위치가 어디야? 돌아기 넘어가서 악나무야 이거. 돌 앙땡이야? 네. 그렇지. 네. 돌앙땡이가 아니고 돌앙땡이. 어머니 왜 돌 앙땡이예요? 돌앙땡이. 돌만 있고 딱 떨어졌다고 한다고 그랬지. 아, 돌로 돌이, 딱 돼 있다고. 예, 딱 아, 다 돌이요. 다 돌인데 딱 떨어지지 않았어. 여기 가면 돌 다 앙땡이. 잊혀가는 고향 마을의 옛 지명들을 찾아가는 중이다. 여기 미용관 나무는 전설 있는 거요. 어떻게? 많이 이런 게 아, 전설이 뭐예요? 저기 그 전에 이 전설을 찾을 거야 우리 이제.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늘에만 그 미용필을 싣고 가다가 이 미용반 넘어서 깨졌대야. 미용필? 모카시로 짜서 하는 그 네네. 미용. 네. 그 실크라는 게 실크. 네, 그런 거겠죠. 실크서는 그 배가 가다가 미용반 넘어서 깨졌대야. 그래서 명반 넘어로 그 다음부터. 명반 넘어 그게 그 전설이 있어. 아, 그래요. 명반 넘어 전설을 찾았다. 네. 네. 여기서 그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네. 그렇죠. 용란굴. 여기는 또 용이 승천했다 용란굴. 그렇죠. 그러지. 보물을 캐내듯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옛 이름들을 캐내는 중이다. 따녀. 따녀. 작은 따녀. 여기가 줄려. 줄려. 야. 이 여섬이 네. 조그만 섬이라도 이름을 많이 달고 앉았고. 그랬네요. 기중 그 개까지 기중 풍부한데 여기. 네. 아, 맞아. 그거는 확실히. 여기가. 가장 다까지 기중 풍부한 섬이요. 저는 여섬 하나뿐이 몰랐어요. 그냥 여섬 통틀어서 남을 여자를 써서 여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90이 다 된 그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마을의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세분화를 이렇게 해준 거 보면 도서관 같아요. 도서관. 이게 저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몰라. 모르지 전혀 모르지. 그냥 여섬 하나뿐이 몰랐어요. 어머니가 계신 고향 마을 승호 씨는 자신에게 영감이 되어준 고향에 늘 빚을 진 것 같았다.
그 마음의 빚을 이렇게 갚고 있는 것이다. 며칠 후 닷새 동안 시킨 가마 문을 여는 날. 그 끝에 이거. 40년 넘게 도예의 길을 걸었지만 가마를 열 때마다 늘 긴장된다. 갑자기 뜨거운 것을 열게 되면은 이 찬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그 갈라져요. 냉파한다고 그러죠. 오케이, 서서히. 드디어 완성된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작품들은 과연 승호 씨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됐을까?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작품. 애써 만든 작품이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다. 사실 장작가마의 성공률은 낮다. 터진 것이 있으면 또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도 있다. 이건 잘 나왔네. 이웃들이 만든 작품들이 은은한 빛깔을 띠며 완성됐다. 이게 어머니서 완성한 거야. 잘 나왔잖아. 숨겨진 재능들이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거는 저기 그 어머니가 만든 누룽이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동네 분 다른 분도 만드신 거고. 자신의 삶을 꾸밈없고 투박하게 만든 이웃들의 솜씨가 진짜 예술이 됐다. 저거 봤어요? 이거 어머니 저거 나온 거 자화상. 이랑 누룽이. 아. 이거 어머니 자화상이. 그거 좋다. 보이지? 어머니, 너도 비추고기도 하다. 에이구, 참다워. 누렁이도 나왔어? 누렁이가 검둥이가 됐어? 귀여워. 검둥이 됐어, 검둥이. 아이고, 검둥이. 참, 아이고. 할머니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누렁이도 작품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대로다. 그런대로. 이 갈라지거나 그런 것도 나오면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또 재밌는 것도 나올 적에는 또 놀라기도 하고. 정성껏 풀을 뗐던 어머니도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궁금하신데. 이런 건 뭐든 다 나온 시상천지. 에이구, 그냥 거저 가지라고. 누가 거저 그래서 가져가나? 무겁기는 얘기? 이게 이름이 뭐에다나? 몰라. 에이구. 작살이구나.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점땡이. 못되지? 아니, 떼면, 이거 작품이에요, 어머니. 점땡이 붙은 거. 그게 작품이다니? 예, 작품이에요, 이것도. 우리 얼굴에 점 붙듯이. 떼주려고. 매력 있잖아, 매력. 이거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이거. 이거 터졌나, 속이. 왜 이렇다고 터졌네? 짠. 오케이. 자, 어머니 오케이. 이게 공동 작품 나옵니다. 와. 이게 멋지다. 아니 그 받아 보세요. 좀 뜨거. 파졌네. 여기다 좀 올려 놓나? 그런 건가 봐요. 이건 여기 안 파져서
그냥 살짝 얼려놓나. 어머니 눈엔 아들과의 합동 작품보다 우둘투둘 못생긴 도자기들이 더 궁금하시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도 없네. 누가 저기 좀 조금 그냥 보품은 있네. 여기 뭘 볼 거 있어? 예, 뭐 괜찮은 것 같아. 이 색깔이 변화라는 건 여기서 아주 아주 변화 무쌍하지는 않는데 뭐 그런 대로 뭐 과일 같으네. 어머니와의 합작품이 될 승호 씨의 도자기는 성공적이다. 이동기 괜찮아. 이건 터졌어도 괜찮아. 이동기 뭐다 나온 시상천지. 이게 이름이 뭐예요? 글쎄 이제 나왔으니까 이름을 이제 지어줘야지. 뭐라고 하고 싶어요? 이름 뭐라고 뭘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뭘까가 이름 되면 되겠다. 이게 뭘까. 에이구 참나. 이걸 왜 사가? 뭐더러? 언제 이제 그 사람들 오도 안 돼. 서울서 남자 여자 오너 갖고는 나는 기중 배기실에서 쳐다도 안 보는데 기중 배기실은 거지. 아이 멋있다고 다 굴러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암만 정말 그때 비싸게 준 걸 내가 이거 깎이요 무수겠지요. 너무 비싸서 한 100만 원이라면 나는 한 50만 원만 해요. 내가 그래서 아들 나는 없고 50만 원만 지요. 그지 그 많이 그거 물건 가지고 나는 뭐들에게 돈 주고 가지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멋있다고 나는 기중 배기 치는 거 그렇게 불러서 갖고 왔는데 난 웃었네. 난 안 사가지. 난 안 사가지. 무슨 눈이나 옆구리로 달린 사람들이나 사가지. 한 번쯤은 우리 아들이 만든 작품이라며 자랑할 법한데 용미 할머니는 너무 솔직하시다. 사실 그림이고 음악이고 모든 예술 장르는 보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예술로 승화되는 게 아닐까. 용미 할머니는 삶을 떠난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듯 자신의 일을 하신다. 그날 저녁 용미 할머니가 도자기에 그린 그림은 어떻게 나왔을까? 오, 이게 떨어졌다, 그지? 떨어졌네. 응, 떨어졌다.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이게 안 붙고 잉? 잘 나왔네, 뭐 그래도. 괜찮네. 용용 좋겠지. 여기 이름이 이건 잘 안 보인다. 얘들이 같이 붙을 불에서 붙을 거 알았으니 안 붙었네. 더 잘라져가지고 더 희미해졌네. 저기 그 할머니의 도자기는 무늬를 새기고 색을 입힌 것이라 전기 가마에다 구웠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부분적으로 이 색깔 입히고 그런 것이 날아간 것이 있는데 그런 대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으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어서 오세요, 어머니. 와. 오. 이거 지금 할머니 다 나왔어요. 할머니처럼 정감 있고 소박한 멋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완성됐다. 어떻게 생겼나? 할머니는 자신의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실까? 아유, 분파. 저 진하게 칠할 건. 그때는 네. 살짝 칠한 느낌이 좋더라고. 아, 그렇더니 이거는 맞아요. 너무 진하게 안 나왔어. 너무 진하게 칠하면. 그럼 뭐 잠깐 올려놔. 한번 올려놓을까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이빨이 한번 해볼까? 어머니와 아들의 합작품. 과연 어떤 조화를 이룰지 궁금한데. 어때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아이 뭐 내가 마음에 들어. 오늘 마음이 그냥 한 번도 안 되네. 아 나 이거 너무 와.
너무 많이 들어. 아, 왜 양짝이 했으면 될 뻔했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많이 든다 그지. 이쁘다. 오 너무 멋진데요. 아 저기 꼭대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응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맞지? 와 오. 아니 저리가 또 안 했으면 어머니하고 야 유선 아빠랑 완전히 합체가 되었다. 너무 멋진데요. 이런 순간이 오다니. 너무 흐려갖고 어디 꽃 같도 않고 나비도 나비 같도 않고. 나비 나비 같아요. 우리 나의 그 오 나비 잘했다. 그리고 이게 어머니의 꽃밭 같아. 어머니의 꽃밭. 근데 약간 동양화, 약간 비슷한 느낌. 동양화, 민화. 그렇지. 그래. 효선이가 보기에도 할머니의 그림이 아름다운데 정작 이거는 잎새 이거는 뭐 단순하고 약간 하여 아까 난 아까도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도 없네. 완벽주의자식 할머니가. 역시나 용미 할머니는 솔직하시다. 어머니 혼자 해결하시니까. 할머니 진짜 많이 늦었지.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들이라면 요거는 어머니예요. 서로 다른 아들과 어머니가. 안 되겠는데? 이게 오메라 오메야 되지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건 내가 만들었다고 그럴게. 아니 봐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오 진짜. 인생이나 어떤 그 작품이나 예술이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즐거운 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작품을 통해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사실 엄마와 아들 우리 같이 이렇게 놀고 더구나 어떤 작품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 더 이상 안 바래나. 이렇게 사는 게 지금 행복해지금.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밤이다. 며칠 후 86번째 맞는 여름날의 초입. 오늘은 또 스케치북을 어떤 그림으로 채우실까? 엄마 입사기가 호치나기였나? 자식들과 아웅다웅하며 심은 고구마를 그리시는 중이다. 그림 그리는 실력도 날로 늘어간다. 황토 고구마. 황토 고구마야. 황토 땅에다 심으면 고구마가 달어. 그래서 황토 땅에서 이 고구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황토빛 돋아. 할머니의 일상이 그림이 되는 시간. 차차차 지금 이제 나이도 먹어서 다 내 지금 빠지고 힘 없고 눈 멀고 생기는 다 없어지고 보니까 그림이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그냥 웃음이 확딱 터져. 그럼 그냥 웃음 터지게 가슴이 풀리더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삶의 응어리가 용매 할머니에겐 그림이 됐다. 86,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새로운 인생. 그 여유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용매 할머니에게 세월이 천천히 비껴가기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겨울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KBS. KBS.